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에 특기할 거대한 정치적 사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6.1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 방향을 휘황히 밝혀주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진행 소식은 전 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존엄 높은 우리 당의 위대한 향도력과 현명성에 대한 가나큰 긍지를 안겨주고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적극적인 참가 열의 속에 1월 10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6.1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후속단 성원들과 함께 대회장에 나오셨습니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은 자기 임기를 마치고 대회는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투쟁 단계의 당 건설과 혁명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직 영도할 새로운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는 중대한 문제 토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대회장에는 엄숙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세 측에 해당 조항이 전달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선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추천 방법이 결정되고 후보자 추천과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대회 집행부의 위임에 따라 조영원 대표가 제8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을 제의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제의하는 순간 전체 대표자들은 격정이 넘친 만세와 열렬한 박수를 터치었습니다. 제의된 모든 후보자들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대표자들은 추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울 신념이 확고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동지들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이어 대회는 추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전체 당원들과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모실 때 대하여 정중히 제의하자 전체 대표자들은 폭풍같은 만세 환호와 우동찬 박수로 전적인 지지 환동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정을 들어 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138명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는 데 찬성했으며 모든 후보자들이 전원 일치로 선거전대에 대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을 선거했습니다. 대표자들은 후보위원 수를 가결하고 추천된 111명의 후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의 일치한 찬성으로 추천된 후보위원 후보자 전원이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거됐습니다. 대회는 다음 순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전체 대표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수반인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는 최대 중대사를 앞두고 비상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습니다. 제의자는 혁명의 최권외수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민 대중의 혁명 위협,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를 옳게 추대하는 것이 가지는 거대한 정치적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수령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이고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며 혁명 위협의 불패성이라는 전리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장구한 세계혁명적 당건설사를 통하여 확정됐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혁명위협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 당과 주체혁명을 탁월하게 영도하여 오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위대성과 만고철세의 업적에 대하여 힘있게 강조했습니다. 전체 대표자 동지들,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주체혁명 위협은 오늘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격변기 고조기에 들어섰습니다. 첩첩이 가로놓인 도전과 장애를 정면 돌파하며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더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끄실 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김종은 동지밖에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수반으로 모시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엄숙한 요구이며 우리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심장의 호소이고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저는 조선노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며 당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을 억세게 이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와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전체 대표자들은 적정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장례를 진감하는 열광적인 박수로서 전적인 지지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협의 새로운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려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원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김종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존재적인 사상 이전적 예지와 이번 특출한 영도력, 공고한 성망으로 이 진위의 거창한 경력과 기적의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후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같은 만세 환호성을 가져오면서 삼가 최대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 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받아하는 원중의 행운이고 다없는 대경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대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라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선거가 끝난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김재룡 대표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당대회에 보고했습니다. 당대회는 제8기 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들로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를 선거했습니다.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는 당대회 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연구 토의하는 대표자들의 부문별 협의회를 지도하며 협의회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당대회에 제의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